중요한 지금 증거를 잡은 거네요, PD수첩에서. 세 개의 개인명의 통장으로 분산됩니다. 끊는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 밝힌 거예요. 일 안 할 때는 저희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꺼져가는 생명을 구하고 학대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던 그녀의 행동은 거침이 없습니다. 영웅같이 해놨어요. 이렇게 마블 히어로처럼. 구조의 여왕이라 네, 불렀습니다. 누군가의 아이디어겠죠? 자스는 조연출의 아이디어가 아닐까. 어벤져스를 좀 감명. 저는 20년 동물운동 하는 기간 동안 제 안위를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히어 같은 이 박수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 셜록이라는 그 매체에서 뉴스타파에서 어쨌든 일보를 했잖아요. 그랬죠. 했었죠. 말 그대로 제목도 그 후라고 해서 예. 아, 무슨 이야기가 좀 더 있을까. 그렇죠. 네. 일은 한번 터졌는데 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대해서 이제 팔로우업을 하는 그런 상황. 성격이 지금 멈춘 상태입니다. 이 영평도 터졌을 때 저희 갔었거든요. 네네. 네네. 그때도 제가 PD수첩이어가지고 네. 진짜 동네에 개 네. 짖는 소리가 엄청 많이 났었어요. 아, 남겨진. 네. 남겨진 개들 또 다친 개들도 네. 같이 있었겠죠. 동물들의 그 울음소리가 많이 들려서 동네가 굉장히 어수선하게 느껴졌었거든요. 물론 폭력 현장이긴 했지만 그때 네. 생각이 나네요. 네. 연평도의 동물을 구조하겠다며 섬에 들어온 그 첫날부터 그녀의 소식은 화제를 났습니다. 배에 세 마리의 고양이도 태웠습니다. 박 대표가 직접 섬 밖으로 나갈 동물을 골랐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상황이 모르니까 데리고 나가달라고 허락하신 분, 그다음에 그런 동물들 그리고 그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굶주린 동물들에 한해서 구출을 했고요. 주민들이 말씀 상당히 잘하시네요. 예, 단련 스타일이죠. 저분의 얘기가 어느 정도 소개가 된 다음에 보니까는 아 저런 모습들이 하나하나가 아 저때 어떤 의도였겠구나라고 네. 뭐 짐작이 되지만 당시에야 뭐 영웅처럼 그렇죠. 예. 아 저런 분이 있어? 이렇게. 엄청 홍보했죠. 걔네들 갖고 그 고양이 세 마리 갖고 그래갖고 뭐 연예인들도 뭐 봉사하러 오고. 참 생각해 보면은 연평도로 네. 좀 시끄러울 때 동물을 네. 구조하러 가겠다고 하면서 카메라 앞에 소개되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는 참 기발한 생각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언뜻 보이기는 종군 기자의 느낌. 그렇죠. 그때 당시만 해도 연평도에서 다 빠져나오려고 그렇죠. 하죠. 사람들이 예. 연평도에 예. 들어가는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론인들을 예. 제외하고서는 근데 저렇게 동물을 구조하러 그 폭력 현장에 들어간다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그렇죠. 위험을 무릅쓰고 예. 저희는 안락사를 하지 않는 단체고요. 안락사를 하지 않는 단체다? 그럼 뭐 왜 그렇게 안락사를 많이 하셨나요? 저희가 해외 단체요. 혹시 동물 키우세요? 제가 저는 안 키웁니다. 예, 외로울까봐. 제가 집에 잘 안 들어가니까. 왜 웃으세요? 아닙니다. 집에 안 혼자 아니, 살아서 그래요. 바쁘죠, 네. 바쁘죠. 예, 결혼 안 하면 집에 들어가 싫어요. 그럼요, 그럼요. 예, 동물 키우세요? 아, 저 안 키웁니다. 동물 좋아하세요? 저는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때 맞춰 잔점바지 물범. 닥칠 일은. 오. 오늘 열방 맞았어요. 이건 안락사가 아닌 거죠. 함께 활동했던 분이고 이제 내부 고발자이신기도 하고 그렇죠. 양심 선언하신 분이신 거잖아요. 인도적인 아니요. 진짜 공포였어요. 뭐 누구한테 제보를 받았다 어디서 봤다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좀 씻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때에 따라 예.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이를테면 그 가장 예. 내밀한 이야기를 그 사람만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근데 어떤 신변 노출이 우려된다 그러면 그런 걸 얘기 잘 안 하고 네. 본인이 동의한다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가 가져온 얘기다. 그래야 어떤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도 훨씬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시니까. 내부 직원들이 세트장이라 불렀던 남양주 개농장. 세트장. 미리 업주로부터 개를 사들인 다음 옮기는 모습을 생중계했습니다. 아, 그래서 세트장이라고. 짜고 씌우는 고스톱이네요. 적극적인 거짓말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쇼. 쇼죠, 쇼. 쇼. 구출쇼. 애들이 제가 견사에 들어갔는데 막 이렇게 너무 막 그 애교를 떠면서 반가워하는데 차마 못 데리고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지다가 되돌아 나오고 걔네들을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걔네들도 어쩔 수 없이 보냈죠. 그러니까
이 동물들에 대한 뭐 학대뿐만 아니라 이 그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학대죠. 정신적 학대죠. 예, 너무나 멀쩡한 개인데 알라서 시켜라. 빨리 당장 시켜라. 입양인의 애들이 뭐 아파서 죽었다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가는 걸로 해야죠 뭐.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거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주는 거죠. 박수현 대표가 공식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거든. 아니 근데 불법이니까 안락사가 알고 있네요. 건강한 아이들은 무조건 불법이에요. 이미 다 인지하고 있. 예. 그래서 아프거나 폐사했다 자연스럽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연기는 별로 이거 시나리오는 또 제가 케어를 후원했던 박 씨. 네. 박 대표의 제도에 PD 얼굴 처음 나왔어요? 아 저 지금 방금 나온 분은 조연출입. 아 절대 안 나오는 스타일이군요. 예. 두 분은 잘 나오시잖아요. 한동안 스타셨잖아요. 비용이었죠 비용. 독한 비용은 모기장을 뚫었고 모기 퇴치약들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온몸이 붉게 부어오르는 조연출의 증세는 아무래도 심각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비주얼이었어요. 간지러. 빨리 끝내고 나갈 것을 충고했습니다. 원래 멀리서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아가지고 삐용을 부르는 사나이. 한동안 별명이 삐용이었어요. 임종민 PD는 지금도 삐용. 삐용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예. 아 퇴근하고 나면은. 아이들이 보낼 아이들이 이제 그 다음에 오면 없어 안 보이거나 그렇게 됐죠. 이 보면 다 그 직원분들이 강아지를 아이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내레이션에서도 보면은 아이들이라고 표현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작가분도 엄청 동물을 아끼시는 그렇죠. 분이고 알고 있어요. 길거리 있는 고양이들을 그냥 못 지나치시는. 박선 씨는 보소를 동물들한테. 굉장히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3,4보도 팀들끼리 조금 협업 하는 거는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아 서류요? 3,4보도에서 한번 방송을 했다. 네. 그러면 그거를 후속 방송이 있어야 확산되고 뭔가 사회적인 변화가 있을 텐데 그렇죠. 예. 사실 저희는 그거는 그런 건 잘 안 하잖아요. 저쪽에서 우리는 잘 안 하니까. 예. 이번 그 프로처럼 뉴스타파 뭐 셜록 같은 그 담당 그 당시에 담당 제작진들이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종의 그 정보 공유를 통해서 더 큰 걸 찾아낼 수도 있죠. 네. 네. 경쟁을 초월하는 가끔은 협업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사안이 필요하죠. 케어 내부 회계 장부 가운데 일부를 입수해 모금 통장을 찾아봤습니다. 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수상한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세 개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분산됩니다. 아 지금 팀장이 박건식 팀장 나오셨네. 예. 팀장은 왜 저기가 있나요? 예, 저분이 이제 윗방 주인이십니다. 맞습니다. 동물 사냥 실천협회. 아까 뭔가 그 할 말 있으셨던 것 같은데. 예. 지금 약간 꿀꺽하시는 느낌이에요. 예. 한번 물어볼까? 전화해가지고 왜 인터뷰 가셨는지. 예, 예, 예. 잠깐 얼굴이 나오시더라고요. 단체 명의 통장이 개설이 될. 아이고, 예, 예. 그 강영인 PD가 급해가지고 예. 제가 그때는 이제 지원 사격 나갔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이야기를 네. 나누셨습니까? 가장 문제가 이 박소연 대표의 어떤 회계 문제거든요. 네. 횡령이구나는 생각을 가지고 그 회계사분을 찾아뵙고 네. 이 통장의 흐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인터뷰한 것이죠. 2014년 이전의 부분은 안 드러났던 것을 제가 일일이 통장을 추적해서 통장을 다 증검해서 밝힌 거라서 이 부분도 아마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처벌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네, 매우 중요한 지금 증거를 잡은 거네요, PD 수첩에서. 예, 네, 처음 잡은 거예요. 처음 잡은 거군요. 아, 그럼 이 그렇죠. 이후에 추후가 되게 궁금해집니다. 누가 고소 고발을 해야지. 예. 이것이 또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시민단체들이 관심 있다면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건식 PD.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윗방 네. PD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예. 사석에서 박건식 PD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팩트예요. 가장 중요한 건 팩트예요. 점심시간에서 예. 팩트가 사석에서? 예, 식사하다가 쉽지 그래서, 않은 자리였죠. 그래서 그날 이제 같이 점심 먹은 것은 팩트입니다. 예. 당시 땅 한 평 사기 모금 잔액은 2억이었습니다. 아, 이걸 처음으로 이제 저희 PD수첩이 알아낸 횡령 사실이죠. 박소연 대표가 말한 모금액은 5천만 원. 그럼 1억 5천만 원이잖아요. 이관센터를 만들면서 그 돈을 이제 이관센터에 보증금으로 들어가죠. 2011년 당시 입양센터의 보증금을 확인한 결과 두 건물 보증금을 합쳐도 8천만 원.
박소연 대표에게 건물 보증금의 내역을 요청했지만 이게 자꾸 비는 돈이 자꾸 생기는 거네요. 또 7천만 원 비었어요. 근데 거기 갔는지도 확인이 안 된 상황이고 여전히 밝혀지지 않는 의혹에 박소연 대표는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의 특징은 보면 항상 그 전횡이 이루어질 만큼 그 사람의 힘이 과도하게 센 독재. 네, 이게 일단 여기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문제가 되는 단체들을 취재하면 항상 느끼는 게 그런 거. 아 맞아 그런 거 같아요. 지인 아니면 뭐, 예. 뭐 감사니 뭐니 이렇게 시스템적으로는 들여다보고 돼 있어도 하나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견제 장치가 이제 없는 거죠. 거죠. 예. 케어 사태로 아직은 미숙한 동물 보호 운동의 현 주소가 드러났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굉장히 취재 힘들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박수현 대표 입장에서도 자기에 대한 의혹이 한번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방어적으로 나오겠죠. 네.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방어 논리도 갖춰진 네. 상태였을 네. 것이고 주변 취재가 쉽진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선 좀 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그 점에 있어서 저는 되게 이 방송을 높이 씁니다. 네. 두 얼굴의 민낯에 좀 네. 깜짝 놀라는 네.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동물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다음에 후원까지 아끼지 않는 분들이 볼 때 이 배신감은 엄청 컸을 것 같아요. 저는 마무리하자면 오늘 옆방 PD 수첩에서 이 이야기를 해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 가지고 장난치지 맙시다. 예, 생명은 함부로 장난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옆방 PD 수첩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